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병원 소아과에 근무하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네, 심장은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는 제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이런 심장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것을 선천성 심장병이라고 합니다. 심장은 이심방, 이심실로 태어나는데 거기에 뭐 심실 사이에 구멍이 있다든지 아니면 혈관이 바뀌었다든지 단심실이라든지 이런 구조적 이상을 선천성 심장병이라고 합니다. 심장 초음파라는 기계가 청진기 역할을 합니다. 초음파를 보면 심장의 이렇게 구조뿐만이 아니라 기능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CT, MRI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 2차원적인 모습이 아니라 3차원적인 심장의 구조를 밝혀내는 그런 진단법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선천성 심질환은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심장의 구조적인 이상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 같은 것은 보조적인 방법밖에 안 되고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로밖에 안 된다. 최근에는 중재 시술이라고 그래가지고 흉부를 가르지 않고 혈관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기구를 삽입해서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구인데, 이런 기구는 금속으로 만든 나이티놀이라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걸 접으면은 이렇게 쭉 접혀지고 또 놓으면 다시 제 모양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접혀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가는 혈관을 통해 가지고 심장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구멍이 있으면은 이렇게 양쪽에서 펼쳐서 막게 되겠고 또한 이제 어디 판막이나 이런 데가 이제 좁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좁아진 경우에는 이런 풍선 도자라고 그래 가지고 혈관을 통해 가지고 이 풍선에 여기다 놓고 바깥에서 부풀리면 이게 풍선이 부풀리면서 좁아진 부분을 갖다가 넓혀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수술하지 않고 치료한다고 해서 중재 시술이라고 그러고 최근에는 이런 판막 다 망가진 판막을 혈관을 통해서 역시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다 판막을 갖다 설치해서 수술 대신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에 이런 중재 시술이 많이 발달하고 있고 특히 저희 병원이 이런 중재 시술에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